안녕하세요, 선생님입니다. 오늘 윙바디 이거 윙이 열렸어요. 이게 윙이 이렇게 열면은 열려야 되는데 지금 또 되죠. 아까는 이제 지금은 되는데 아까처럼 이게 여기서 딸깍딸깍 소리는 나는데 이게 이제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여기 이제 이 브러쉬가 안 좋아서 그렇거든요. 이 안에 여기 브러쉬가 있는데 그때 촛 펴면 돼요. 이거 펴가지고 요래 하면은 잘 열려요. 여기 저 왜냐하면 저 안에 이 모터를 오래 쓰다 보면은 이 안에서 이제 그 브러쉬하고 고착이 되거든요. 저는 요거를 이제 분해해 가지고 요거를 이제 청소를 할 거예요. 그래서 요거 하는 거 한번 나중에 또 되면은 영상 찍어서 또 한번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요거 윙바디 안 되는 거 요거 벗겼거든요. 벗기면 요렇게 여기 요렇게 요쪽 해 보면은 이게 카본이 엄청나게 많죠. 여기도 지금 엄청나게 많고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청소를 해줘야 돼요. 여기도 브러쉬가 다 긁혔거든요. 지금 브러쉬가 요게 금색이어야 되거든요. 이게 다 그래됐어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를 이제 브러쉬 있는 거를 빼내고 브러쉬는 좀 이제 정리를 좀 해줘야 되고. 브러쉬가 이거 보니까 브러쉬가 사극이네요. 브러쉬가 4개가 있어요. 4개 있는 걸 청소를 좀 해주고 꺼냈어.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거 요것도 좀 청소를 해주면은 정상적으로 될 것 같아요. 요게 이 접촉 문제, 접촉이 잘 안 돼서 이제 고장이 난 상태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걸 통째로 이제 바꾸면은 제일 좋은데 바꾸면 일이 많으니까 제가 같은 경우는 이걸 뒷다공을 그대로 뜯었어요. 그냥 뜯어가지고 뜯으면 요 부분이 그대로 나오니까 요 부분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. 그래서 정리했는 거 한번 하면서 또 영상 같이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요거 브러쉬를 빼냈거든요. 브러쉬를 빼보니까 이거는 엄청 많이 달았어요. 이제 브러쉬가 요거는 괜찮고 요거 많이 달았고 요쪽 게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달았거든요. 이게 뭐 달았는 건 뭐 어쩔 수 없고 이거를 브러쉬를 바꾸고 싶은데 아, 또 브러쉬를 살락하면 또 일이 많잖아요. 그래서 요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것 같아요. 브러쉬는 나중에 인터넷 보고 요 브러쉬는 요 사이즈를 나중에 재놓고 요 가로 세로를 재놓으면 되거든요. 재놓고 이제 인터넷으로 나중에 브러쉬를 한번 찾아보고 오늘은 요걸 정비해서 할 겁니다. 그리고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머리에서 확대를 해야 되겠네. 자, 여기 보시면은 요게 턱이 지금 상당히 많이 갈렸어요. 갈려가 턱이 거의 없거든요.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, 장기적으로 보면 요거 안에 요거 도는 걸 요 회전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. 요 회전자도 결국은 교체하는 수준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 요 정도 수준이면은 아직 한 2, 3년은 더 탈 것 같은데 모터가 2, 3년은 더 돌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요거 뭐 턱을 좀 더 만들어주고 끌고 가지고 아, 하면 뭐 한 2년, 3년은 좀 안 쓰겠나 싶네요. 그래서 그때 요거 하면서 아마 이거는 거의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. 요거는 유압 모터를 나중에 한번 보고 요거 바꾸는 걸로 한번 하고 일단 뭐 재생을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다 돼가지고 돌아가는 거 한번 또 설명해 드릴게요. 오늘 하는 거는 요 부분 요거 청소할 거고 브러쉬도 요렇게 좀 줄로 좀 쓸어줘야 됩니다. 이게 아무래도 이게 좀 단단해졌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. 그리고 참고로 요거 뜯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뜯을 때 배터리를 빼고 해야 됩니다. 배터리 뭐 안 빼셔도 상관은 없어요. 이거 유압만 모터만 돌리지 않으면 전기는 안 들어가거든요. 근데 요거 할 때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 요런 해야 되겠네요. 그래서 좀 이따가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거 요렇게 청소했습니다. 요거 같은 건 사포 여기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사포 1200방 이거 너무 세게 밀면은 너무 많이 닦이거든요. 그래서 요거 1200방 가지고 요렇게 닦았습니다. 닦고 요 틈에 있는 거, 요 틈에 있는 거는 요 사이 틈 있는 거는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거 요런 거 가지고 이 다 파줘야 돼요. 요렇게 파줘야지 카본 같은 거 다 긁어내야 되거든요. 그래야지 이 전기가 안 통하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쇼트가 안 나죠. 쉽게 이야기하면 하면서 성능이 좋아지거든요. 그리고 요 사포 같은 경우도 여기도 이제 조금 이제 살짝 요기서 닦아줘야 됩니다. 요거 닦아줘가지고 지금 요 깨끗하게 했죠. 이제 청소해서 돌릴 겁니다. 뭐 뚜껑 안 닫고 뚜껑 닫아야죠. 뚜껑 안 닫으면 이게 베어링이 고정이 안 되니까 해서 이렇게 돌리면서 하면 될 겁니다. 요거는 뭐 특별히 많이 고장난 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는 게 좀 이따가 돌아가는 거 한번 더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거 다 됐거든요. 됐는데 예, 올려 보니까 윙 소리가
좀 달라졌어요. 아마 이거 베어링이 이제 좀 위치가 바뀌면서 그런 것 같아요.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어요, 이게 지금. 아무래도 그 브러쉬하고 이쪽에 청소를 좀 다 해가지고 이제 모터 힘이 좀 강해졌겠죠. 그리고 다 되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돌아도 거의 뭐 속도 저하가 거의 없듯이 처음에는 좀 갤갤갤 거렸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지금 나는 소리는 이 베어링 소리기 때문에 저건 어쩔 수 없고 해서 요렇게 잘 되는 거 요렇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윙바디 모터 요 소리 하는 거 윙바디 유압 모터죠. 윙바디 윙 스위치 이게 고장 났는 거 요거 한번 수리하는 거 하면서 오늘 동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